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아이돌로서 천재적인 재능,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귀찮아서 안 할 뿐, 하면 진짜 제대로 해내버리는 천재 아이돌 후타바 안제입니다. 평소에는 귀찮아하며 주 8일 휴일이라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귀찮음의 여왕 후타바 안제. 하지만 이런 귀차니즘 뒤에는 숨은 재능이 넘치는 게으른 천재 포지션, 업무 중에도 여러 번 일하는 것은 사양이기 때문에 뭐든지 원테이크로 마무리한다고 하며 그 외에도 두뇌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귀찮다고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녀가 프로듀스의 오디션 제의를 받고 바로 오디션에 합격한 것만 봐도 숨은 재능이 넘치는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마스 속성은 댄스, 하지만 댄스뿐만 아니라 보컬의 비주얼까지 못하는 게 없는 아이돌 히타가미 레이카입니다. 자기소개도 노래가 장기라고 하고 실제 특기도 노래와 관계가 있으며 레어카드 이름이나 룰러스도 보컬스러운데 왠지 속성은 댄스인 기이한 아이돌. 하지만 실제로 댄스 만능의 보컬 최강이라는 공식적인 설정과 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산마스에서는 프로젝트 페어리의 백댄서를 뽑는 오디션에서 최고 실력을 보여 뽑혔을 정도로 춤 실력이 좋으며 노래 실력은 평소에 등산을 많이 해서 폐활량이 좋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며 메모리얼 4화에서 밝혀지길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로 어머니를 따라 노래를 불러왔으며 그 영향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가 노랑 후배 아니랄까 재능 넘치는 후배 노랑 이부키 츠바사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귀찮은 걸 싫어하는 게으른 천재, 메가델의 바보털, 어리지만 몸매가 좋다 등 요소요소만 놓고 보면 미큐와 닮은 점이 많은 노랑 정통의 아이돌. 노래랑 댄스, 안무는 몇 번 따라하는 것만으로 단번에 외우는 천재적 재능을 보입니다. 특히 댄스에 대한 능력치가 높아 코믹스나 다양한 매체에서 댄스와 관련된 실력을 뽐냅니다. 겟산마스에서도 그 실력을 유난히 드러냈는데 말은 안 됐지만 실력만큼은 인정한다는 시즈카, 트나만큼 자신의 백댄서로는 어울리지 않다는 미키까지. 능력치 면으로는 미키 다음으로 대단한 아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능과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노력이라는 키워드까지 합해서 더욱 완벽한 능력을 보인다. 노력형 재능 아이돌 세리자와 아사히입니다. 특기가 기억력인 아사히. 실제 한 번만 댄스는 잊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레슨에서의 집중력은 아이마스의 어떤 아이돌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묘사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천재형 재능 아이돌. 하지만 의외로 서번트 증후군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엔 무한한 집중력을 쏟지만 아닌 것에는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버립니다. 영상 매체나 실제 보여준 춤을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다며 이미지에 집착하고 레슨 후에도 발성 연습을 하거나 라이브를 보러 가는 등 몸을 해치면서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돌로서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아사히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소녀로 재능이 있는 만큼 하나하나 습득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자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재능 넘치는 힘순 아이돌 호시미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키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이돌로서 재능이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아이돌입니다. 미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노력하지 않는 천재. 아이돌로서의 실력은 애니에서의 묘사나 릴리마스에서의 후배들의 언급을 보면 에이스급. 노래의 경우는 역시 치아야가 실력자로 묘사되지만 미키는 비주얼적인 면이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같은 방면으로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애니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백댄서로 급하게 대타가 필요했지만 안무를 단시간에 외울 수 없어서 디렉터도 화내며 포기하던 와중 마코토가 잠시 보여준 안무를 그대로 외우고 무대를 성공해냈으며 765 첫 정규 무대 중 요고 코마치의 도착이 늦어지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솔로 무대를 연속으로 소화해내는 대단함을 보였습니다. 매일 자고 있는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을 숨긴 재능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로서의 재능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다. 무언가 신기하면서도 대단한 설정 같습니다. 재능 캐릭터 중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재능은 특수인한 캐릭터, 처음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능 캐릭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 랭킹은 그게 잘 나눠진 것 같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재능이 넘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